셀트리온을 올해 투자하신 분이거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셀트리온의 공매도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기준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금액은 2조 3천억 정도였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공매도 잔고 금액이 3조 5천억이었거든요. 셀트리온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였습니다. 그때 당시 셀트리온의 공매 잔고가 650만 주, 셀트리온이 주식수가 1억 3,500만 주거든요. 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무려 4.81%였습니다. 1월 6일 기준 공매도 금액이 2위였던 것은 우리들에게 친숙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때 당시에 공매도 잔고 금액으로 3,360억 원, 주식수 대비 공매 잔고 비율은 겨우 0.61%였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2021년 4월 2일 기준, 제가 4월 2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전체 공매도 잔고 금액은 정도로 한 1조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셀트리온은 무려 1조 1000억 원으로 거의 줄은 금액이 셀트리온에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매도 수량이 650만 주에서 367만 주로 거의 한 300만 주가 줄었습니다. 주식수 대비 공매 잔고 비율은요, 4.81%에서 2.72%.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은 64%에서 50%로 줄었습니다. 보기 좋게 아주 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좌측이 종목명 삼성전자부터 10위 셀트리온까지 시가총액 10개 종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칸이 4월 2일 공매 잔고고요. 그 다음 칸이 1월 6일 공매 잔고. 삼성전자 예를 들면 4월 2일 현재 기준 260만 주의 공매 잔고가 있는데 3개월 전 1월 6일은 300만 주였습니다. 한 40만 주가 가까이 줄었죠.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6천 주가 줄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300주, 삼성전자 우도 한 5만 9천 주 줄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한 1만 5천 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9만 4천 주가 줄어들었고요. 현대차 13만 9천 주 정도 공매도 수량이 늘었습니다. 카카오는 4만 3,708주 줄었고요. 삼성 SDI는 9,700주, 우리 셀트리온은 무려 정확히 282만 7,255주 줄었습니다. 공매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요, 2조 2,980억 원에서 1조 1,241억 원으로 1조 1,73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제 셀트리온이 300만 주 아래로 공매도 잔고가 내려오게 되면 저는 셀트리온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의 발목을 잡히는 현상은 이제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참 힘드시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우리 셀트리온의 주가에 큰 변화가 있는 모멘텀이 우리가 기다리는 뉴스, 유럽으로 레크로나지의 수출이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화이팅입니다.